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책가방 없이 등교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학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인 교육을 베풀기 위해 11월 1일부터 전국 각 국민학교에 일주일에 하루씩을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현장학습, 지역사회 활동 등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 자유학습의 날에는 하루 4시간 수업을 통해서 취미 및 스포츠, 오락, 음악회 등 다양한 내용을 책가방 없이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학습의 날은 이미 서울 명지국민학교에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연간 9만 톤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부산 배합사료공장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료공장은 서독 미야급 회사의 기계를 도입해서 완전 자동시설로 시간당 20톤의 각종 배합사료를 생산합니다. 서예가 정필선, 김창환, 금인석 씨 등 세 사람의 3인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큰 족자와 병풍 등 우수작 80여 점이 선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진선을 꾀하기 위한 한일 곳곳이 전시회가 서울에서 베풀어져서 일반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전국 여러 곳에서 갖가지 문화 예술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경주에서는 신라의 문화를 다시 꽃피우는 제11회 신라문화제가 유서 깊은 황성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옛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에서도 18번째 백제문화제가 열려 전원 속에서도 슬기롭게 꽃피웠던 백제인의 눈부신 문화를 널리 선보였습니다. 여기는 모양성제가 베풀어진 전라북도 고창. 이곳 모양성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성토로서 해마다 성박기를 비롯한 각종 전통 문화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소리를 창안해낸 이고장 출신 신재효 선생을 기리기 위한 판소리 발표회도 열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돕기 위한 연예인 축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노장팀과 소장팀으로 나누어서 벌인 이날 대회에서 노장팀과 소장팀 모두 코미디언 팀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 연기분과위원회는 이날 대회 수익금으로 시멘트 천부대를 마련해서 서울특별시에 기탁했습니다. 출범 첫 해에 프로야구 정상을 가리는 코리안 시리즈 6차전이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기리그 우승팀인 오비베어스는 후기리그 1위인 삼성라이온스 팀과의 대결에서 삼성 1무승부 1패를 기록하고 제6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8회까지 두 팀은 3대3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9회 초 베어스 팀은 5번 김유동 선수의 만루 홈런 등으로 8대3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오비베어스 팀이 프로야구 첫 해권을 잡았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최우수 선수로는 홈런과 타점이 많은 김유동 선수가 뽑혔습니다.
여성들의 유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한국유도회관에서는 제4회 여자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36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교복 자율화 시범학교로 지정된 2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월부터 자유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옷차림의 학생들은 오랜 제복의 규제에서 벗어난 기쁨에서 저마다 밝은 표정입니다. 시범학교들은 학생 신분에 맞는 값싸고 활동적인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중부경찰서와 종암 용산 등 3개 경찰서에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단체로 견학해서 경찰의 활동상과 임무 등에 대해 현장 교육을 받았는데 어린이들은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